훌륭한 부흥사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자기는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하루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게 가책이 되고 찔림이 돼서 그는 다시 옷을 주워입고 거리로 나갔지만 늦은 밤이라서 오가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술주정뱅이 하나를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술주정뱅이는 막 핀잔을 하고 성질을 내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개월 후에 피곤에 지쳐서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는 거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개월 전에 늦은 밤에 길에서 만났던 술주정뱅이.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내게 전도를 할 때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불쾌했지만 목사님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 소리가 귀에 장장하게 들리면서 자기 가슴을 찌르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땅에 실체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무디는 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심령을 잡고 계셨고 감동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자고 하는 축제를 선포하고 축제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에스겔에게 가시와 진례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패역한이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원어가 이건 불쾌할 정도로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더 전도하면 불쾌할 정도로 거역을 하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꼬고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약 4천년 가까이 3,700여 년 전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지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3,700여 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공격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건 에스겔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반응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과거나 현재다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얼굴이 뻔뻔하다는 건 얼굴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이 거룩한 날 예배하면서도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 무뚝뚝.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네 분과 카메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세 분이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이부 예배 마치고 지금 교육시설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카메룬에서 오는 목사님, 거기서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소감을 말하면서 오늘 메시지에서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만약 결단의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자기가 나갈 판이었대요. 그 정도로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두 목사님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잘 왔다고,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카메룬의 복음화 대성회를 열기 전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되는지 모른다고. 그분들은 시간마다 감동을 받아요. 왜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영이 죽어있는 분들은 무표정,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경화증이 뭡니까? 심령이 굳어있는 상태지요. 간경화라는 병이 뭡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간경화라고 그러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령이 아주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런 아름다운 심령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준다 그랬어요. 만자가 만석처럼 앞에 들어가면 좋은 뜻이 많은데 뒤에 들어가면 좀 나쁜 의미가 많아요. 교만, 오만, 불만, 거만. 다 나빠요, 다 나빠.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방자도 앞에 잘못 들어가면 나쁜 게 많아요. 방종, 방심, 방임. 다 나쁜 것들이에요. 여러분, 방종, 제멋대로 사는 거지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지요? 방임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방탕, 이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방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전도축제 때문에 온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데 방관자가 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구경꾼, 머뭇거리는 사람, 뭐 등등 이런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방관한 방관자 전부 나쁜 거예요. 모른 척하고. 오늘 우리는 영적 대각성, 영적인 이 운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일에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손님들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 대접하자. 뭐 고기 어제 냉장고에 없나? 그랬더니 냉동실에 있을지 추석 때 여러분이 선물 준 거 있을지 모른대. 그럼 고기나 굽고 기본적인 반찬을 해서 먹으면 되지 뭐. 그랬더니 기본적인 반찬이 없대요. 아니, 없으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만드느냐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별나나?
그냥 라면 끓일까? 내가 그랬어요. 엄마 라면 끓여 먹지 뭐. 나는 사람 참 좋아하는 목사예요. 사람 사는 집구석에 사람이 좋아야지. 사람이 싫어가지고 그냥 사람 오는 게 싫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집도 지 아빠 DNA를 받았는지 우리 딸도 뭐 걸핏하면 사람들 초대해서 젊은 사람들 불러들이고 막 얼마나 서로 교제를 잘하는지 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좀 부른다 그러면 아이고 정리정돈도 안 되고 아이고 망신스럽게 아이고 창피하게. 평소 잘하지 그럼. 평소 늘 단정하게 했으면 아무 때나 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부 예배 때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녁 식사를 손님 대접하자고 그랬더니 반찬이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먹을 만한 반찬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좀 가져오라고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또 2부 예배 마쳤더니 또 쓸데없는 그런 소리 했다고 또 한 방 먹었어요. 장독대라고 하는 반찬 가게 하는 우리 집사님 있어서 선우께서 집사님 여기 있느냐고 그 집 반찬 좀 팔던 거 남았냐고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왜 또 그런 얘기는 했느냐고.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의도 달아도 먹이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요. 아 옛날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잔치집에 가서 그냥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품앗이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부치기라도 몇 개 가지고 뭐라도 싸들고 와서 자식들 먹이려고 말이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랬는데 아유 안 되면 우도더라도 먹이는 거지 가지고 뭐 그게 뭐가 흉요. 나는 그분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목사의 삶도 좀 와서 보고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손주들한테 또 보여주고 싶고 난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좋은지 몰라. 이게 은혜예요. 칼로 그냥 무자르듯이 똑똑 잘라버리고 이게 정머리가 없어요. 정머리가 그냥 좀 수도분하게 막 삶고 볶고 찌고 해서 막, 막 먹고 그냥 막 노는 거야. 막 노는 거야. 이래야지 전도를 하지. 딱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집구석 누가 가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친하겠어요? 그냥 이번 전도 축제 때 막 이 집도 부르고 저 집도 부르고 막 그래서 그냥 막 삶고 치지고 볶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먹어 계속 먹어 먹어 먹는데 인신 난다 그랬잖아요. 인신 곳간에서 인신 난다 그랬잖아요. 그냥 삶아 먹어 삶아 먹어. 아유 목사님 아무래도 난 싫어요 그런 거. 그럼 산속에도 혼자 살아. 그렇게 사람이 싫거든. 여러분 감각 없는 신앙이 감각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관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교회가 퍼포먼스를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심사위원으로 온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 20만 원씩 내고 예술의 전당 간 것보다 훨씬 멋졌어요. 훨씬 두 시간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퍼포먼스인데 이야 우리 교회 재주꾼들이 이렇게 많구나. 무슨 대본을 준 것도 아니고 각본을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소스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연구해서 창작적으로 했는데 와 전광훈 집사님은 출장 갔다 오느라고 못 봤죠. 진짜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딱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 수원 명성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정말 감동이었어요. 오늘도 막 이거 천사의 날개를 피우고 이게 보통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기 출연진만 100명도 넘게 나왔어요. 아, 일대 교구 잘했어요. 일대 교구 장로님 투자 좀 많이 했죠. 돈도 내고. 예, 잘했어요. 계속 투자하세요. 계속. 예, 계속 내시고. 그런데 오늘 주보를 내가 이렇게 봤더니 완벽하게 한 목장도 걸러지 않고 예배한 대교가 일대 교구야. 한번 봐봐요. 거짓말인가. 제일 옥수수 이빨 빠지듯이 많이 빼먹은 데가 4대 교구야.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빼먹었어? 쑥쑥쑥쑥쑥. 향식군. 많이 빼먹었더라.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소그룹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가정을 돌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데서 정이 붙고 그러면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데려다가 그 분위기 속에 같이 그냥 뭐 휩쓸리게 만들고 이래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래요. 우리는 잘 들어줄 사람만 찾다 보니까 못해요. 그까지가 듣든지 말든지 하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에스겔 3장 11절에 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말들.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패역해 있습니다. 아주 강팍해 있습니다. 심령이 완악해 있어요. 그게 잘 안 들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 너는 아이라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핑계대요. 아,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살만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뭐 어째서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런데 성경은 핑계하지 말래요. 그냥 가서 전하래요. 또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인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구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교회가 덕을 못 세우느니 목사가 뭐 타락했느니 교인들이 무슨 본이 안 되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건 에스겔 때도 그랬어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 모양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야 너희들 비난받고 있지, 흉보지, 너도 온전치 않지, 덕을 못 세우지, 전도해봐라, 안 된다, 아무도 안 받아들이냐. 자꾸 마귀가 옆에서 속삭여요, 속삭여. 여러분, 마귀 소리 듣지 말고 성령의 소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리. 이 말씀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늘 4부 예배 때 설교할 에이런 목사님, 우리말로 아론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실 텐데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통역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폴 전사가 통역을 너무너무 잘하지만 나는 폴 전사가 통역할 때 아멘이 아니라 에이런 목사님이 한도막 한도막 설교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이 정도면 영어 좀 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 내 영어는 좀 해요. 이해는 하는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뭔가 필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영감이, 뭐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분 엄청난 분입니다. 아, 목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스쳐가는 지혜도 주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물어봤어요. 거기 GMP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물으니까 잘 모르고 아주 낮대요. 그래서 내가 한 2,000불쯤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근사치를 딱 맞춰서 조금 업 시켜가지고 어제 장로님들 워크숍 가는데 인터넷 딱 치더니 1,700 몇십 불이래요. 그러니까 뭐 1,800 불이 매던 모자란데 제가 거기다가 한 200 불 올려서 2,000 불이 가져서 이야 이거 목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툭 던져도 근사치가 나와야지. 전혀 이거 얼토당토한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네 교단만 모이는 게 3만 명이고 다른 장로교 등 많은 교단들이 연합을 20개 교단이 하는데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지금 5만이 모일지 10만이 모일지를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졌는데 한 분도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게 더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메룬한테 물었어요. 이 스타디움 빌리고 기본적으로 그때만 해도 한 만 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냐 하니까 우리 돈은 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1,000만 원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교회가 지원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막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하,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기도에 마치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데, 카메룬에 지금 5만 명이 될지 10만 명 될지 모르는 복음화 대상에 우리나라 같으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 푼도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후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부터 100만 원을 카메룬 복음화 대상에 위해서 헌금할 테니 여러분도 감동되는 대로 해라.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감동이 괜히 받는 거 아니에요. 딱 내려가서,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씻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목사님 집에 가서 필요한 비용들도 있을 텐데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미 주의 종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는 누군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 하나님 멋쟁이다. 이렇게 바로 신속하게 응답을 하시나. 얼마나 그 밤에 밤이 안 올, 잠이 안 올 정도로 흥분했어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놓은 보아들, 자기들 삶은 지독하게 절약하고 살면서도 정말 세계의 복음화, 그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모슬렘으로 이슬람화 되지 않고 이 카메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화 대상의 이 어마어마한 이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여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언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볼 생각 없으세요? 보람있고 유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볼 그런 여지는 없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주저없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로다.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내 편 들어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유명한 일화인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님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링컨이 남긴 말, 여보게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편에 서기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 구제하고 사회사업 많이 했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요. 감옥 속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면
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중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옥문이 열렸으며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유럽의 복음의 전진 기지를 만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 이런 역사를 보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일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교회 부흥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도 이번에 큰 도전을 받고 자기 빨리 자기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가서 한국에서 봤던 이 새벽 기도 이런 거 자기네도 도입해서 매일은 안 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접목하고 싶다고 지금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자기네 교회 가서 이것을 실천하고 싶다고 지금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막 어떻게 흥분돼서 말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영의 사람들 아닐까요? 이런 내 뭐가 감화와 감동과 감흥이 있는 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만히 보다가 저와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들 그리고 일찍 오는 분들 몇백 명이 일부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5시 45분에 우리 이 앞에 계신 연세 드신 권사님은 그때 벌써 오셨어요. 필경대에 가서 당신 헌금하고 봉투 챙기더니 내가 동선을 가만히 봤더니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더니 바로 중보기도실로 가요. 유목사가 부족하고 무식하고 인격도 수양이 안 되고 그런데도 교회가 되고 그런데도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숨은 헌신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실에서는 릴레이로 1부부터 4부까지 담임 목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불을 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역사해달라는 그 중보기도가 나같이 못난 목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밥 한 끼 변변히 못 드리는데도 벌써는 그곳에서 중보기도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새벽같이 와가지고 오후 4시 4부 예배까지 돌아가면서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이, 이게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감동적인 일이에요. 전도에 앞서서 기도하는 건 영적 군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불평할 때 마귀 역사해요. 원망 불평할 때 사탄이 들어가요. 감사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극성지 패가라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극성스러운 집구석은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싱글벙글하고 웃음이 만연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러면 마귀도 왔다가 도망가지만 불평, 불만, 원망, 시비, 갈등
이러면 마귀 와서 춤을 추고 여기서 휘저어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겠어요? 마귀의 사람이 되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래요. 우리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성령의 강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진도 7.5, 8만 돼도 집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곳에 이 성령의 강력한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안티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우리한테 대들고 대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시간을 내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육체의 건강, 시간 등을 아껴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정이 뭐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부자라서 다른 사람은 단돈 100만 원은커녕 몇십만 원도 아까워서 못 내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만 원 고사하고 100만 원 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표정들이 지금 안 좋은 표정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왜 100만 원을 못 내요? 나 낼 수 있다고요.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 수준이 있고 부자들이니까 100만 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기꺼이 그날 밤 그 선포하는 걸 듣고 돌아가서 바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그 전도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천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다만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또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여러분, 남이 하는 일에서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 축복 빌어주세요. 자기가 못하니까 남이 하는 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괜히 자꾸 물고 뜯고 찍고 그러지 마요. 한번 따라해봐요. 묵은닭 되지 말고. 묵은닭, 묵은닭 되지 말고 해닭이 되자. 교회도 이 묵은닭들이 많으면 사료만 퍼먹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냥 이 묵은닭들은 해닭을 얼마나 찍어대는지 몰라요. 콕콕콕콕 찍고 이 묵은닭 그냥 모이주머니가 이렇게 물어가고 콕 찍고 콕 찍고 해닭은 이렇게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요. 그런데 묵은닭은 알도 안 나요. 묵은닭은 3일 동안 사료 퍼먹고 한 개 낳고 또 3일 걸러요. 그런데 해닭은 3일 낳고 하루 건너고 또 3일 낳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연륜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해닭과 같이 믿음의 알들을 쑥쑥 영혼의 알들을 쑥쑥 낳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닭은 절대 그거 파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묵은닭 폐개는 쓸데가 없어요. 이건 삼계탕 거리도 안 돼요. 그래서 묵은닭은 그냥 토막 쳐가지고 감자 넣고 닭도리탕 하는 데나 써먹지
삼계탕 꼬리도 안 돼, 이 묵은닭들. 그리고 묵은닭이 자꾸 찍으면 그 부리를 그냥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문뚝하게. 그래야지 해딱을 안 찍지. 자꾸 해딱을 찍어. 우리 교회는 하여간 묵은닭질만 하면 그냥 입을 다 잘라놓을 거야, 부리를 그냥. 요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 잘라버려. 영적으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야지. 그래야지. 요 빼줘. 콕콕콕 찍어. 이러면 안 돼요. 은혜 못 받을지도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 나는 믿음이 없어 못하고 물질이 없어 못하는데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축복해 주세요. 더 큰 일 감당하게 해 주세요. 아, 이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도 올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심정이 막 뜨거워졌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지칠 줄 모르고 막 이 심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속이 답답하고 걸거라고 했었는데 시원한 성령이 임하니까 속이 확 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맛봤어요. 오늘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불이 붙게 돼 있고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이 있으니까 시원한 사람이 인상 쓰겠어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면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골랜 얼굴 우는 얼굴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것. 요새는 이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지난 금요일날 잠깐 집에 갔더니 우리 세 번째 손자 찬유가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말도 잘못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지 엄마가 아빠 찬유 지금 무슨 노래하는지 알아요? 모르겠다 뭐 발음도 시원찮은데 그랬더니 한번 잘 들어보라고.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이런 거예요. 야 그래서 너 어디서 이걸 들었니 그랬더니 아바 연습 뭐 그거 공연하는데 그게 노래가 있는지 하여튼 거 가서 엄마 아빠 곁에 가서 계속 듣더니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거 어린 것이 이제 나이 세 살 먹은 나원이 그런데 이게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이걸 하고 다니더라니까. 야 속으로 목사 손자답다. 장로 손자는 그 정도 안 돼요. 권사 손자도 그 정도 안 돼요. 목사 손자답게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웅웅거리고 다니 이게 예사로 보이지 않더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감각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뭐를 말 저는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면 가차없이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강파가고 배역하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무관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신이 내게 임하여 그러므로 가서 전부 일어나야 돼요. 이번 주에 전도축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앉아있던 사람들이 기도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일어나고 감사로 일어나고 봉사로 일어나고 전도로 일어나고 다 일어나야 돼요.
1절에도 일어나라, 2절에도 일어나라, 아니라니까 일으켜 세우시기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오늘 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장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